보통 올려져 있던 것들이 안쪽에 주방 이 전기 도구만 해도 믹서기부터 포트 뭐 전기 렌즈 중탕기 다 들어가 있어도 네.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것들이 네. 이쪽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이죠. 자, 조미료 진짜 통이 작잖아. 이런 거 정리하기 힘든 거 차곡차곡 다 쌓아보세요. 가진 조미료, 고춧가루, 깨 같은 것도 해놓으시고요. 뭐 집에서 올려주신 그런 조미료도 괜찮고요. 그리고 쉽게 물러지기 쉬운 고구마 양파 같은 것들도 망으로 든 것들도 괜찮습니다. 주방 세제마저도 차곡차곡 쌓아두니까 어때요? 깨끗하죠? 네. 근데 더 깨끗한 건 뭐냐면 필요할 때 쓰고 필요 없을 땐 쓱 하고 밀어놓으니까 깨끗하잖아요. 이게 사실 보여야 쓰게 돼요. 그쵸. 안쪽에 들어갔으면 잘 안 쓰게 되잖아요. 또 하나, 보통 여러분 드럼 세탁기 쓰실 때 위에다가 그냥 이거 다 세제며 섬유유연제며 다 넣어 올려놓으시는데 맞아요. 이러다가 왜 통돌이 같은 거 쓰시는 분들은 이거는 진짜 전혀 올려줄 수도 없어요. 이거 바닥에다 다 깔아놓고 있어요. 네. 그럴 때 세탁기 옆에 딱 한 뼘도 안 되는 공간만 싹 꺼내주시면 이렇게 대용량 파우치도 정리가 차곡차곡 되죠. 차곡차곡. 그리고 세제뿐만 아니라 네? 안쪽에 우리 왜 마트 가서 쟁여놓는 칫솔부터 네. 다용도 세제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한 번에 정리가 되면 네. 이 선반에는 그냥 세제 전용 맞아요. 채워놓으시면 돼요. 구매 쇼핑에서 또 조건이 좋으니까 대용량으로 산 것 때 차곡차곡 정리하기 너무 좋겠죠. 좋습니다. 그리고 네. 이제 왜 대형 냉장고하고 대형 가전 가구 사이에는 네. 이만큼의 틈이 꼭 있어요. 맞아요. 이게 너무 아쉬웠죠. 코너장을 따로 맞추려나 몇십만 원, 몇백만 원 하더라고요.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. 자, 네. 이렇게 6단으로 쌓았어요. 자, 6단 내 마음대로 쌓아봤는데요. 팥빙수 재료들, 아이들 이유식, 주스, 그리고 이런 롤 종이컵 잘 굴러다니죠? 라면. 거기에다가 통조림. 야. 이런 것들 또 묶음으로 사야 다 싸잖아요. 그쵸?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. 네. 근데 이렇게 차곡차곡 정리해줄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네. 튼튼하기 때문에 100% 국내 생산입니다. 그리고 300kg 하중 테스트를 받았기 때문에 네. 6단, 7단으로 쌓아도 괜찮은 거예요. 자, 그리고 나서 아예 다 안 쓸 때는 가운데로 쏙 집어넣어주니까 보이는 건 이 한 뼘도 안 되는 폭만 여러분 네. 이것만 보이는데 이 안에 어마어마한 수납력을 채워갈 수 있다는 그쵸. 거고 또 하나 좋은 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정리도 가능합니다. 네. 야. 아, 어떡해요. 아침에 남편 양말 찾다가 진짜 다 뒤집어 놓고 우리 아우 진짜 이 창피한 속옷. 그러니까요. 맞아. 특히나 지금요. 네. 아이들은 또 학교 가고 남편 출근하고 그러니까. 나서 딱 둘러보면 집안에 폭탄 맞은 것에 정신이 없을 텐데 네. 자, 그럴 때에도 짠짠짠 꺼내만 주시면 보시면 너무나도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죠. 왜 우리가 오메가3부터 비타민부터 먹게 되는 약도 굉장히 많고 건강식품들 네. 그리고 이제 하나하나 리필용으로 다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세제들 아이들 기저귀 네. 물티슈 여기서부터 여기네요. 이제 여러분 매일 쓰는 양말 스카프 정리하시기 너무 좋아요. 맞아요. 후루룩 다 떨어져 내리기 때문에 정리하시기 정말 어려웠을 텐데 그런 것들 말아서 차곡차곡 정리해두면 우리 집안에 네. 뭐 악세사리장을 맞춘 것처럼 정말 깨끗해지더라고요.